안녕하세요. 닥터 MBC 목소윤입니다. 최근에는 스트레스나 생활 환경의 변화로 중장년층뿐 아니라 젊은 층에서도 탈모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적극적으로 탈모를 치료하려는 분들도 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전주 모레네 피부과 강광영 원장과 함께 남성형, 여성형 탈모에서 통증과 흉터가 적은 모발 이식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장년층 남성의 대표적인 고민으로 여겨온 탈모. 탈모로 고민하는 환자들을 위한 흉터와 통증이 적은 모발 이식술에 대해 피부과 전문의 강광영 원장과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모발 이식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예전과는 달라지고 있죠. 예. 예전에는 모발 이식하면 특별한 사람만 아주 소수에서 하는 걸로 인식이 됐었는데 네. 최근에는 이제 탈모가 있을 때 대중적으로 이런 모발 이식술을 시행하면 된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확산되어 있습니다. 네. 남성분들과 여성분들 다 관심을 갖는 것 같은데 예. 탈모의 양상이 남성과 여성이 다르죠? 예. 흔히 저희가 주변서 보듯이 남성은 양쪽 측면에 머리가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M자형 탈모로 시작을 해서 점점 정수리까지 진행을 하게 되는데 반면에 여자에서는 앞쪽 헤어라인은 유지합니다. 그리고 안쪽에 저희가 얘기할 때 왕관 쓴 부위에 빠진다고 해서 네. 남성과 여성이 약간 그 탈모 양상이 다른 걸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는 여성에서도 남성하고 비슷하게 앞쪽 헤어라인이 점점 뒤로 물르는 물러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네. 뭐 탈모 치료를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모발 이식술과 다른 치료들을 비교하면 네.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모발 이식술 보편적으로 탈모가 있을 때 쉽게 접근하는 방법은 바르는 약과 먹는 약을 처음에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발 이식과 이러한 치료의 차이점은 바르고 먹는 약은 어느 정도 효과를 내긴 하지만 중단하게 되면은 다시 탈모가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반면에 모발 이식술은 한번 치료하게 되면 치료 효과가 영구적으로 지속되게 되고 네. 또한 치료 반응이 빨리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치료는 모발 이식은 조금 접근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반면에 네. 바르고 먹는 약은 쉽게 접근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모발 이식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행되나요? 예, 모발 이식은 탈모가 진행되지 않는 부분의 머리를 앞쪽으로 탈모가 진행된 부위로 이식하게 됩니다. 이처럼 진행되지 않는 머리를 앞으로 이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밭이 좋지 않기 때문에 네. 다시 탈모가 진행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희 몸의 특성상 본래 가졌던 특징을 그대로 갖게 됩니다. 그래서 뒤쪽의 머리는 앞으로 옮겨졌을 때 탈모가 진행되지 않고 영구적으로 자라게 되는 거죠. 그럼 이런 장점 때문에 사람들이 탈모가 있으면은 모발 이식술을 고려할 텐데 예. 그래도 좀 고민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 흔히 이런 탈모가 있을 때 병원에 오는 게 제일 힘들었다고 얘기를 하는 수가 많습니다. 네. 이유는 이러한 수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통증과 이런 흉터에 대한 걱정을 제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환자분이 진료실에 들어서서 이러한 탈모에 대한 진료, 모발 이식에 대한 진료를 받을 때 가장 많이 물어본 것 중에 하나는 수술할 때 아프지는 않나요? 이렇게 네. 물어보거든요. 그만큼 수술에 대해서 통증이나 흉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역시 통증과 흉터가 가장 큰 고민거리인 것 같은데요. 예. 오늘의 주제처럼 통증과 흉터가 적은 모발 이식술은 어떤 건가요? 이제 저희가 볼 때 사람들이 이처럼 그 통증이나 흉터에 대한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의 그 요구에 맞춰서 수술도 변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적은 부위를 떼서 일정한 양을 심게 되게 되는데 이렇게 심어진 머리카락은 다른 기존의 수술에 비해서 약간 축소된 그런 수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적은 양을 떼고 그다음에 적은 양을 떼기 때문에 이런 통증이 적고 그다음에 흉터도 적게 남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적은 양을 심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바로 복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방법 말고도 흉터와 통증이 적은 모발 이식술 방법이 또 있나요? 예. 이제 보통 저희가 채취하는 방법에 따라서 절개와 비절개로 나뉘게 되는데 이처럼 그 통증과 흉터가 적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술되는 방법이 비절개 방법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절개 방법은 모낭을 하나씩 채취해가지고 심게 되는 걸 말하게 되고요. 네. 이러한 비절개 방법에는 이제 손으로 하는 방법과 또 로봇을 이용한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하는 것에 비해서 로봇을 이용하게 되면 좀 더 정교하게 채취할 수가 있고요. 조금 더 빨리 채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손으로 하는 것보다는 로봇으로 하는 것이 조금 더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기존의 절개 방법하고요. 이 로봇을 네. 이용하는 것의 차이점은 어떤 게 있나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절개법을 했을 때는 통증이 수술 후에 통증이 하루 정도 있게 됩니다. 그렇게 큰 통증은 아닌데 환자분들이 접근할 때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통증이 있게 되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절개 부위에 흉터가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흉터와 통증을 적게 하기 위해서 로봇을 이용한 비절개 방법을 시행하게 되는데 로봇으로 할 때 이러한 수술 후에 통증이 없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흉터가 아주 적은 흉터가 남게 돼서 저희가 육안으로 봤을 때 보이지 않는 그런 흉터가 남게 됩니다. 그럼 모발 이식을 받고 난 후에 환자의 네. 상태는 어떻게 호전되나요? 모발 이식 후에 머리가 자라게 되면은 일단 외모가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는 젊게 보여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러한 그 새로 심어진 머리로 인해서 탈모가 있던 부위를 가려주기 때문에 외부의 손상도 적게 받게 되는 거죠. 네. 일반적으로 탈모가 있는 사람들은 살짝 부딪히기만 해도 두피에 손상을 가져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처럼 손상을 적게 하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외모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요. 네. 이러한 외모의 변화를 통해서 자신감을 회복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신감을 얻게 되니까 아무래도 그 심리적인 변화도 일어날 것 같은데요. 예. 어떻게 일어나나요? 모든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변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탈모가 있어서 그냥 편하게 다닐 때는 그냥 모든 생활에 대해서 편하게 대했는데 머리를 모발 이식 후에는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바뀌게 되고 또 나이가 드신 분에서는 이런 그 모발 이식을 통해서 지금 나이에도 뭔가를 할 수 있구나라는 그렇게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럼 탈모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많은 환자분들이 이러한 수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모발 이식에 접근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모발 이식의 방법들이 다양해지고 환자의 요구를 맞춰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시술을 생각했을 때 혼자 고민하시기보다는 병원에 내원하셔서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이런 탈모로부터 고민이 해결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피부과 전문의 강광영 원장과 함께 통증과 흉터가 적은 모발 이식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 산모와 가족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 중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모두 정상인지 하는 겁니다. 그만큼 기능적인 면에서나 외형적인 면에서나 손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전주수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송광훈 과장과 함께 손의 선천성 기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에게 당연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손가락 10개의 건강. 정형외과 전문의 송광훈 과장과 선천성 손기형의 종류와 치료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주제가 선천성 기형인데요. 손에 선천성 기형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이고 또 그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부탁드릴게요. 네. 임신 6주경에 이미 장내에 손이 될 조직들이 벙어리 장갑 형태로 발생을 시작합니다. 임신 8주경에는 이런 벙어리 장갑 형태에서 홈이 발생하게 되고 적당한 길이로 나뉘어지면서 손가락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이런 과정 중에서 정확히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원인들에 의해서 선천성 기형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듯이 유전적인 원인 이외에도 임신 중에 약물 복용이랄지 흡연, 그다음 대기 오염 등에 의한 원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장이나 두개골 이상들과 같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선천성 기형으로는 선천성 방아쇠 수지, 다지증, 합지증 등이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그 대표적인 선천성 기형들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우선 방아쇠 수지는 무엇인가요? 거의 대부분 엄지손가락에서 발생해서 선천성 방아쇠 부지라고도 불립니다. 엄지손가락을 굽히는 힘줄에 부풀어 오른 결절이 발생하면서 힘줄이 두꺼워지게 되고 힘줄이 힘줄막을 힘겹게 통과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출생 시 발견되는 것은 보통 약 25% 정도이나 아기가 주먹을 쥐고 있기 때문에 부모들이 잘 발견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약 4분의 1 정도에서는 양측성으로도 발생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눈으로 발견하기 힘들다면 가족들이 알 수 있는 다른 증상이 있을까요? 앞서 말했듯이 아주 어렸을 때는 아기들이 주먹을 쥐고 있기 때문에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엄지손가락이 시작되는 바닥 쪽 부위에서 반대편과는 다르게 결절이랄지 혹 등이 만져지는 경우에 의심해 볼 수 있겠고 엄지손가락을 뒤로 제꼈을 때 저항이 느껴진다든지 완전히 펴지지 않을 때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의사 표현이 가능한 유아인 경우에는 손가락을 굽혔다 펼다 할 때 딸까닥 거리는 증상, 즉 우리가 방아쇠를 당길 때의 느낌이 있을 수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통증을 호소한다든지 완전히 펴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방아쇠 수지가 있다면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소아의 방아쇠 수지는 자라면서 자연 소실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기대려 볼 수도 있겠습니다. 경과 관찰하는 경우에는 손가락을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혹은 잠김 증상이 있을 때는 가벼운 마사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엄지손가락을 충분히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고 사용을 기피하는 경우랄지 이런 불편감에 대해서 부모의 불안이 커질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시행합니다. 네, 그럼 부득이하게 수술을 하게 되면 어린아이가 수술을 해서 걱정이 참 많이 될 텐데요. 수술 과정이 복잡하거나 하진 않나요? 성인의 경우에는 국소마취로 가능하지만 아이의 경우에는 협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전신 마취가 꼭 필요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성인과는 달리 기도사관을 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간편한 마취를 주로 시행하기 때문에 특별히 위험성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수술 역시 약 5분 이내로 굉장히 짧은 수술이고 힘줄막을 절개해주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감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회복된 이후로 수술을 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선천성 기형으로 다지증을 말씀하셨는데요. 다지증은 어떤 질환인가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손가락이 5개 이상이 있는 경우를 다지증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만 명의 출생당 한 명 정도 보고된 적은 있으나 우리와 같은 몽골족에서는 대개 4천에서 5천 명 정도 출생당 한 명 정도 발생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것은 엄지손가락 쪽에 발생을 하고 발가락 쪽에서는 제 5번째 발가락 쪽에서 반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남자에서 약 두 배 정도 흔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일부 유전성이 관여되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환자와 또 가족분들도 스트레스가 상당할 것 같은데요.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보통 다지증은 뼈와 인대, 살이 붙어있는 형태나 크기가 매우 다르기 때문에 수술의 정도와 범위가 단정지을 수는 없고 매우 다양합니다. 쉽게는 살 조직만 붙어있을 경우에는 간단히 수술이 가능하지만 뼈와 관절, 인대들이 복합하게 연결이 된 경우에는 몇 차례 수술을 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정말 그 보통의 수술보다는 까다롭고 하는 수술입니다. 네, 다지증이 있는 분의 부모라면 빨리 좀 수술을 해서 나아진 모습을 찾길 바랄 것 같은데요. 수술 시기는 언제가 적합한가요? 가능하면 선천성 질환 같은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는 빠를수록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간단한 다지증의 경우에는 6개월에서 1년에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뼈와 관절, 인대 등이 문제가 동반된 경우에는 1세 이후로 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합지증이란 무엇인가요? 앞서 말한 다지증과는 달리 합지증은 손가락이 서로 붙어있는 질환을 말합니다. 그래서 손가락 사이의 피부가 오리의 물갈기처럼 서로 붙어있는 모양을 하고 있다든지 이런 경우를 다지증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손가락은 선천성 기형 중 다지증 이외에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선천성 기형 중의 하나입니다. 양손에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비교적 흔하며 대칭적으로도 발생을 합니다. 손가락에서는 세 번째와 네 번째 사이에서 흔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발가락에서는 두 번째와 세 번째 발가락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이 흔하게 관찰됩니다. 피부만 붙어있는 경우도 있고 이 역시 뼈와 인대, 혈관 이런 것들이 같이 붙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지증은 약 3분의 1 정도의 경우에서 동반 기형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할 수 있겠고요. 네. 평균 6천에서 8천 명당 1명 정도 발생하는 걸로 돼 있고 남자에서 흔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5%에서는 전후에 가족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럼 합지증이 있으면은 이건 치료를 어떻게 하나요? 다지증과 마찬가지로 마취에 문제만 없다면 조기에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합지증의 형태 및 위치 역시 다양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 수술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또 여러 개의 손가락이 붙어있는 경우에는 1차, 2차에 나눠서 수술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술 과정 중에 분리수술 이후에 거의 대부분에서 피부 이식이나 이런 2차적인 수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지증과는 달리 비교적 좀 상처 회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이후에도 흉터 혹은 구축에 의해서 2차 변형이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술 후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네, 손에 선천성 기형이 있다 보면 아무래도 어린 나이에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모가 걱정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모님들께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실은 아이가 출생 후 선천성 수지경이 발생을 하게 되면 부모들은 충격을 받게 되고 화도 나고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나 유전이 되지 않았을까 혹은 임신 중에 음주나 약물 복용에 의해서 생기진 않았을까 하는 걱정들을 많이 하시게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죄책감이 시달리게 됩니다. 이런 죄책감은 실제로 엄마일수록 더 커지기 마련인데요. 대부분의 선천성 기형은 특정 원인으로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만큼 누구의 책임이라고 떠돌릴 수는 없겠고요. 네. 대부분의 그 부모님들이 이런 일 때문에 상처받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또한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선천성 기형들은 비교적 흔히 알려져 있는 기형들이고 또한 치료도 보편화되어 있고 널리 알려져 있으며 예후도 만족할 만한 수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서둘러서 실망하고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정형외과 전문의 송광훈 과장과 함께 손의 선천성 기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네, 감사합니다. 요즘 병원마다 감기 환자가 줄을 잇는다고 하죠. 기온이 낮아지면서 실내와 실외의 온도 차이가 커지는 건데요. 이때 감기뿐 아니라 비염과 만성 기침, 천식 등 호흡기 질환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호흡기 건강에는 온도뿐 아니라 습도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습도가 낮으면 호흡기가 마르면서 비염, 천식 환자를 괴롭히게 됩니다.
겨울철 실내 습도는 40에서 50%가 적당하다고 하는데요. 가습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일주일에 두세 번은 가습기를 청소해야 하고 가습기가 없다면 젖은 빨래를 실내에 널어서 습도를 높이는 방법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